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의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하책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해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족장사가 시작되고, 족장사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서막입니다. 그래서 이 족장사,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는 이 구속사의 모티브가 가득합니다. 모티브라는 것은 물론 실현되지 않은 동기들이지만 그러나 씨앗과 같은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구속사의 모티브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적창사를 읽으면 가슴이 뛰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마음과 부르심이 느껴지고 그 안에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꿈과 희망을 주는 이야기, 또 상황을 반전시키는 그런 역전의 이야기들 안에는 항상 이런 씨앗과 같은 모티브들이 배태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역전의 상상력을 갖게 되고 또 삶의 환경을 거슬러 읽는 새로운 해독법, 독도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하신 분들은 독도법이 뭔지 알아요? 지도 읽는 법, 그렇죠? 인생 지도를 읽는 법, 인생을 디코딩하는 비밀들을 그 가운데서 보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 적장사의 시작, 그 구속사의 모티브를 가득 담은 이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의 이 모델 4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모델 4대의 이야기, 그건 뭘로부터 시작되나요? 뭘로부터?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이야기로 시작되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보득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게 뭐예요?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대안의 역사는 약속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런 것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이죠. 쌍방이 있어야 약속은 되는 거죠. 약속은. 그래서 약속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과 약속을 깨뜨리는 사람.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정말 좋은 사람이죠. 약속을 깨뜨리는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그렇죠? 같은 약속을 하는데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과 어기는 사람은 그렇게 평이 갈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안 하면 모르지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약속은 해로우면 버린다. 헌신짝처럼 손들어 보세요. 망설이긴 했지만 약속은 해로워도 지킨다는 말은 모순인데도 여러분이 그런데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뭔가 그 말이 옳아 보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지킬 수 있어요? 헤로도 약속을 지킬 수 있어요? 있냐고? 잘 모르겠죠? 그래도 왠지 지켜야 될 것 같죠? 그게 뭐냐면요, 그게 갖는 힘이에요. 뭐냐면 해롭고 이롭다는 것을, 약속이라는 것은 왠지 뛰어넘어 있는 느낌을 우리는 받는 거예요. 약속이란 뭔가 숭고한 거야,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약속이라는 것은 내가 잘 되면 나 혼자 먹고 네가 잘 되면 같이 먹자, 그런 건 약속이 아니죠, 그죠? 예. 우리가 변치 말자,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끝까지 가자, 내가 너를 도와주고 그리고 너와 함께 할게, 그런 약속이죠. 예. 결혼식 때 그래서 서약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주례하면 꼭 그 서약을 마이크 가지고 하게 하죠. 예? 나 김재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 최고임을 아내로 맞아. 아, 그죠? 예.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아내는 받아가지고 가장 멋진 남편 김재희를 남편으로 맞아. 아,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은 해로워도 지켜야 되죠. 해로워도 지켜야 돼요. 결혼하고 나니까 아, 성격이 이상해. 에이, 그럼 어떻게 해요? 약속 위반? 뭐 쭈릿 가란티, 1년 안에 쭈릿 가란티, 그런 거 없어요. 네, 뭐 만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에이, 그래도 전문용어로 낙장불입, 취소가 안 돼. 사용자의 사용부주의로 생긴 하자는 더더군다나 안 돼. 그러니까 이제는 지나간 거예요. 해로워도 지켜야 돼요. 장애가 있어도 감수해야 돼요. 맞나요? 그렇습니다. 장애가 있어도 감수해야 되고요, 성격 이상이 있어도 감수해야 되죠. 물론 극단적인 경우는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제외해요. 예, 뭐 지나친 중독성이나 아니면은 정말 정상 범위를 넘어서서 격리 조치를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경우는 예외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 경우에도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 약속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약속, 그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약속의 책이죠. 약속의 책이고, 그리고 그 약속은 우리에게 많은 모티브를 유발합니다. 그런데 그 모티브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은, 예, 은혜의 모티브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면 우리는 늘 은혜에 대한 생각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생각들은 우리를 꿈꾸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멀리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늘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은혜 받지 않고 믿음 생활을 다른 말로 한번 정의해 보세요. 다른 말로. 바르게? 굳세게? 아니면 똑바로? 정의롭게? 뭘로 정의해 볼 거예요? 책임 있게? 최선을 다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또 좋은 말 대보세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를 바꿀 수 있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통 상황을 보면서 야, 이거 날마다 이렇게 밀리고 그러는데 시에서는 뭐 하는 거야? 좀 바로 해야지. 누가 책임자야? 법대로 해야지. 정의롭게 해야지. 그러니까 행복해지던가요? 아니죠. 눈을 뜨고 그리고 저녁에 누울 때까지 보이는 게 전부 다 그런 것들이에요. 내 밖의 세계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행복하지 못해요. 유일하게 행복하게 만드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 값없이 대가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그러나 우리를 파트너로 인정해 주시는 것,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같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을 향한 가장 위대한 선언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문이 열려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지만 그러나 그 본토 친척 아비집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 고대 바빌론에는 희망이 없었다고요. 고대 문명은 그냥 토사에 묻히고 그리고 묻혀버리는 문명이에요. 그것은 극복되고 지나가야 될 것들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새로운 세계를 열어놓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약속의 사람들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반말로 얘기해 주세요. 너는 약속의 사람이야.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럼 반말이 아니라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너는 약속의 사람이야. 선언이에요. 그죠? 예, 우린 약속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를 정의할 때 판단받지 않아요. 판단받지 않아. 그러나 합리성, 책임, 정의 이런 것들로 우리를 정의하기 시작하면 금방 판단받고 정죄받아요. 그럼 우리는 세상에서 살 수가 없어. 세상에 자기를 퍼스트 클래스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엘리자베스 여왕? 퍼스트 클래스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그들이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죠. 그러나 자신들을 퍼스트 클래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여자분에 가끔 물어보면 자존감이 스스로 높다는 분이 계시긴 해요. 자존감이 자기는 높다고 생각하면서 손 들어보세요. 분명히 있다고 얘기해요. 한 서너 명은 있어 보여. 자존감이 참 높습니다. 뜬금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은 나는 인류야, 퍼스트 클래스야. 물론 믿음 때문에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아니고요. 네.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또 우리는 외국인으로 살거든요. 네. 외국인은 퍼스트 클래스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잘하고도 주변을 둘러봐야 돼요. 저는 가끔 뭔가를 이렇게 잘하면 뭐 양보를 하거나 뭐 차를 정말 한 방에 딱 정확하게 세웠거나 예? 그죠? 그리고 남들을 배려해서 뭔가를 딱 하고 그럴 적에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면 독일 사람들이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무표정하게 냉담하게 지나가요. 야, 나는 잘할 수도 없구나. 뭐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아예 관심이 없어. 그림자 같은 생 그림자야. 그 니들이 잘하는 게 그게 어떻단 말이야. 당연한 걸 해놓고 우리에게 뭘 바래. 마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잘못했을 적엔 어김없이 신호등 앞에 차를 세우는데 이 정지선이 있잖아요. 거기를 조금 물고 들어가. 가끔 이렇게 신호등이 안 보일 때 조금 더 잘 보이려고 아니면 조금 빨리 돌려고 할 때도 있지만 브레이크가 늦을 때도 있고요. 조금 넘어가면 그때마다 지나가면서 이런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뭐 독일 사람도 그런 표정이나 이런 걸 대할 때가 있겠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왠지 자격지심이 있어요. 물론 소심해서 그렇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2등 시민, 세컨 클래스의 인생이라는 그런 자괴감을 갖게 될 수 있죠.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그 4대의 모델들에게도 끊임없이 따라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은 에일리언, 아웃사이더, 그랜젠갱어, 에트랑제, 구괴자, 나그네 인생 그리고 세컨 클래스, 2등 시민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셔서 약속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은 바로 그들이 나그네이고 구괴자이기 때문에 위협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2장에서 50장의 큰 주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이 시작되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약속은
위협받는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 오늘 이야기는 그 극명한 하나의 예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나서 팔레스타인의 약속의 땅을 주유합니다. 그런데 목적지가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는 그 약속의 땅을 그냥 유목민들 베두인처럼 주유하는 거예요. 주유한다는 말은 기름 넣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이동하고 계속 흘러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가뭄이 있기 때문에 기근이 찾아오는 거죠. 광야에서 그리고 이 베두인들에게 유목민들에게 가뭄과 기근이라는 건 대단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디서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던 그때마다 어디를 바라보았냐면 나일강 유역의 비옥한 땅, 이집트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대로부터 이집트는 기근을 당한 사람의 곡식 창고로 불려졌어요. 나일강의 델타 지역의 비옥한 푸른 지역, 그곳에 가서 그들은 항상 양식을 구걸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왔지만 그 약속이 자기에게 오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렇다고요? 아까 왜 그렇다고? 세컨 클래스니까. 그죠? 아웃센자이터이니까. 그래서 자존감이 하나도 없는 거죠. 누가 나를 보호해주고 인정해주려 하는 생각이 늘 머릿속에 어딘가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도 했는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갑니까? 베두인의 처세를 따라 이집트로 가는 거죠. 이 생각을 하면요 참 처량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살았는데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법대로 간다. 이거 굉장히 슬픈 거예요. 그죠? 예. 굉장히 슬픈 거예요. 그럼 마치 담 결리고 허리 아픈데 잘 안 나가지고 침 맞으러 갔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 거기서 다 만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오, 저 한마음교회 목사님도 침 맞으러 왔네. 예, 그렇지 뭐. 담 결리면 침 맞아야지. 그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양식 끌어 왔네. 그는 이집트로 양식을 구걸하러 가는데 양식을 구걸하는 생존을 위해서 양식을 구걸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위험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에게 권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양식 구걸하는 사람들에게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존권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코베어 갈지도 모르고요. 언제 가서 뭐 요즘에 흉흉한 인심처럼 장기 적출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가진 재산이 가족이면 가족 중에서 뺏어갈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여자죠. 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물론 연세가 좀 드셨지만 그래도 굳게 하여튼 그래가지고 인물이 좋았어요. 또 워낙 오래 사셨으니까 평균 수명이 40대일 때는 사춘기 때 이미 중년을 경험하지만 벌써 100세 이상 사시니까 뭐 70세 정도는 이제 약 30 넘은 정도 그런 미모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요 당시 보기 드물게 미인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파라오의 궁에서는 이제 그 하렘의 궁녀들을 드리는 궁녀라고 해서 꼭 왕비가 되거나 아니면은 왕의 침소에 드는 것만은 아니겠죠. 예, 그 많은 후궁들 중에는 접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단아하고 기품이 있고 인물이 되니까 하렘에 드리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족이 있으면 부모면은 협상을 하고요. 데려와야 되니까.
그리고 형제일 때도 협상을 하고, 근데 남편이면은 죽이죠. 남편은 죽이고 데려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이집트의 국경에 이르렀을 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라에게 당신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half wahrheit, 절반의 진실이죠. 사라를 다시 누이로 되돌리는 거. 사라는 이복동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그런데 지금은 아내가 되었죠. 그런데 그 사라를 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의 예감은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세상은 자기의 예감대로 갔어요. 파라오의 끄나풀들이 사라를 보고 그 나그네들을 봤습니다. 그냥 한 칼에 죽여도 되지만 그 여인의 미모 때문에 스카우트해서, 어떤 관계냐? 제 누이 동생입니다. 그래? 그러면 일단 하렘으로 데려가겠다. 그래서 하렘으로 데려가고, 그리고 바로 파라오와 동침을 하는 게 아니죠. 하렘으로 데려가서 이제 절차를 기다리고 있으면 그 다음에 협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협상이. 그래도 일국의 문명세계의, 그 당시에는 고대세계의 왕인데 그렇게 허투루 하지는 않죠. 그러면 협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오빠하고 몸값 협상, 이런저런 협상.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여인은 뭐 교육도 받고 준비도 시키고 단장도 시키고 예법도 가르치고 그렇게 하겠죠. 아브라함은 잔머리를 굴려서 그 사이에 팔레스타인의 기근이 끝나면 잽싸게 해가지고 다시 야반도주를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출애굽의 모티브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창세기 40장 이후에 요셉의 꿈,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야곱이 잃어버렸을 때 그 형들은 요셉을 이집트에 팔죠. 꼭 사례가 바로의 하렘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곳에 팔아버리고, 그리고 팔레스타인에는 기근이 들죠.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다시 베두인의 전통을 따라서 이집트로 양식을 끌어가죠. 그리고 거기에서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그리고 팔아버렸던 요셉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우여곡절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복선이었다는 구속사의 놀라운 이야기가 그 가운데에서 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죠? 이 모압 여인 룻의 운명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그 모티브가 등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사랑하고 구약 성경 안에 감추어져 있는 복음의 이야기들을 좋아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그렇게 넘겼는데,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문제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약속의 파트너이긴 하는데 그가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니까 그는 그 약속에 대해서 확신하지도 못했고, 어려움이 오니까 어려움을 이길 힘도 없었습니다. 그는 아주 명실상부한 세컨 클래스, 예, 이 세상에서 2등 시민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에 너무나 익숙했어요. 팔레스타인에서도 그는 샘족이 있었고 그는 나그네였고요, 이집트에 가도 그는 나그네였어요. 눈치 보고 사는데 너무나 잘 길들여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모르고 있었던 것은 그 약속이 별로 효과가, 효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약속이 사실은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분들 이렇게 보면 자기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늘 자기는 믿음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그리고 가끔 결단도 하지만 속으로 자기가 믿지 못해요. 내 결단을 내가 했다고 믿지 않아요. 그죠? 얼굴 보면 그렇게 보여요. 아멘 소리가 적다 그러면 아멘. 그런데 자기 아멘 소리를 믿지 못해요. 내가 믿지 못하는 아멘이 무슨 효력이 있겠느냐고요.
그죠? 그러나 문제는 그게 하나님께 기억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인을 인정해버리기 시작하면요, 그 효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제가 가끔 그렇게 얘기해요. 양육반에 있는 분들에게 한참 양육받고 이렇게 하는데 뭔가 잘 안 돼. 믿음이 잘 성장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나는 잘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돌아갈까? 제가 한번 돌아가 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놀던 사람들이 안 받아줘. 이상해. 노래방 가서 노래하는데 다 찬송가 같아. 저 사람이 노래하니까 재미가 없어. 왠지 재수가 없다고. 이건 제 간증이에요. 제가 뭐 10수년 전에 한국에 갔는데 옛날에는 저는 노래방을 몰랐어요. 근데 한국에 가서 우리 고향 교회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노래방을 갔는데 저도 노래를 좋아하니까 노래방을 꼭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저는 이문세까지 알고 그 이후로는 몰라요. 그래서 이문세 뭐야 광화문연가 이런 것까지 알고 이제 그 이후에 유행가는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 곡을 착 불렀더니 옛날에는 동네 가수였는데 다들 그러는 거예요. 오, 찬송가 같아.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뭘 해도 찬송가 같은 거야.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아브라함이 이제 감쪽같이 변신을 하고 거기서 처세로 살고 그런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16절까지는 하나님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고 그냥 없는 것처럼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겨나는 거야. 바로에게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생각을 하겠죠? 제사장도 부르고 예언자도 부르고 점쟁이도 부르고 술객들도 불러서 이 재앙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배 탄 사람들이 풍랑이 일고 풍랑이 멎지를 않자 가만히 보니까 한 명이 딱 눈에 띄죠. 왠지 선원도 아닌 것이, 여행객도 아닌 것이, 그리고 세속적이지도 않고 막 술 먹고 놀 때도 한쪽 구석에서 이상하게 따로 놀고 왠지 이상해 보이는 바로 요나. 제가 이상하다. 제비 뽑아보니까 요나가 딱 걸리잖아요. 여기서도 자기는 믿음 없는 것처럼 처신했지만 한 사람 딱 걸리는 게 이 아브라함과 사라잖아요. 저는 그 사람 둘이 찾아내는 거 그렇게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로 하면서 그의 아내가 꿈을 꾸죠. 빌라도의 아내가.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가 고생했다는 얘기를 복음서에서 하고 있죠. 마태복음에서. 예, 빌라도의 보고서에는 그 얘기가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꿈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두려움에 시달린 얘기가 나타나죠. 빌라도는 결국 자살하죠. 유다도 자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데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서 그 400년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거의 노예같이 되어 있지만 바로 그들 때문에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은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그리고 장자들이 죽습니다. 물론 그들이 아니라도 재앙은 당할 거예요. 그죠? 재앙은 언제나 있었어요. 가뭄과 기근이 있고 역병이 있고 전쟁이 있고 재난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재난과 그리고 재앙을 당한다는 것. 그들은 이 사실이 뭐냐면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한번 사로잡힌 사람들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은 이미 재수가 없는 거야. 그죠? 예. 그러니까 죄를 짓고 세상적인 모습처럼 보이고 싶어도 잘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욕을 하면 왠지 어울리지 않을 뿐이지, 그죠? 네, 손해예요. 불의한 짓을 해도 하나도 어울리지가 않아. 나쁜 짓을 해도 재밌지도 않다고요.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는 믿음 없이 이집트로 내려갔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지켜주실 거라고 믿지도 못했고 타협적인 처세로 그는 자기의 살 도리를 찾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이걸 뭐 기뻐해야 될지 두려워해야 될지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하세요. 중요한 건 팩트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놓지 않았다는 것 뿐이에요. 저는 가끔 생각해요. 내가 주님을 떠나 있는 것 같을 때에 주님은 왜 나를 다시 찾아왔을까? 다시 찾아온 게 아니죠. 주님은 놓지 않은 거죠. 그걸 뭐 내가 대단해서 놓지 않았다. 아니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의를 위하여, 자기가 약속한 약속을 하나님은 버리실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약속을 처음 했을 때 우리가 아멘 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요. 여러분 한번 일어나세요. 저도 일어나라는 얘기 자주 하는데 일어나세요 할 때 아니 찬양 인도자가 일어나라는 거 말고 예?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그거 말고 주님 앞에서 결단하며 한번 일어나세요 하는데 한 번이라도 일어난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진짜로 손들어야 돼요. 뭐 거의 뭐 다 일어났네. 그죠? 예. 그거 봐 이제.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거 봐, 그러세요. 빼도 박도 못해 이제. 아 정말이에요. 빼도 박도 못해. 1973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여의도 광장에 와서 집회했죠. 네. 100만 명이 모였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30대 초반에 김정환 목사님이 통역하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예수님을 전하고 오늘 밤 여러분 이 예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보고 초대했습니다. 그때 100만 명이 거의 다 일어났죠. 테레비 앞에 있던 사람들도 일어나고 저도 테레비 앞에 있다가 일어나는 거 보니까 좋아 보여서 일어나고 초등학교 때였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께 기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어게인 1973이 2020년에 서울에서 열립니다. 2020년에 어게인 1973 불신화되어가는 한국 예? 밥술 좀 먹게 되니까 이제 복음에서 다 떠나고 틈만 나면 하나님 비판할 이유만 찾는 이 세대가 되어버린 그때에 우리가 어게인 1973 하나님 앞에 일어섰던 그때를 다시 기억하자. 우리 자녀들을 일어서게 하자. 그거예요. 저는 그래서 일어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집회 가면 예. 이번에 청년 집회 때도 제가 매번 일어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단해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뭐 내가 지금 일어난 게 지금은 가슴이 뜨겁고 은혜도 되지만 이게 얼마나 갈까. 그러나 어려움이 올 때 불신앙이 찾아올 때 환난이 올 때 반드시 우리가 그걸 기억하게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일어났다는 사실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놓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엔터 내 사인을 해드렸던 것을 하나님은 딱 보관하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응답했어요. 약속은 그때부터 귤티시한 거예요. 네? 효력이 발생한 거란 말이죠. 뭐 내가 성경 가만 기다려서 성경 세 번만 읽고 나서 아니요 양육받고 그 다음에 내가 전도 세 명 하고 나서 물론 그 다음에 조금 더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곳에 가까이 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시작돼서 되돌리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발 이쪽에다가 내딛고 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이쪽 발 뛰면 나가는 거야. 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는 베두인의 습성을 따라서 절반의 진실을 따랐습니다. 베두인들은요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 거짓말에서 빠져나가고 그게 성공하면 굉장히 자랑한다고 그래요. 거짓말을 자랑하는 거죠. 네. 특히 가족관계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들은 거짓말하는 거 조금도 양심의 가책 받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진실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그럴 적에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고요. 회개하면 그리고 거짓말할 만한 상황이 됐다는 것도 인정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정당화시켜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거짓말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하지 못한 것을 시인하면 어떻게 돼요? 망신스럽죠. 그리고 내 믿음이 왠지 흔들리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시쳇말로 쪽팔리죠. 그리고 내 지금까지 쌓아온 게 가짜처럼 보이기도 하고 원래 그런 것입니다. 회개는 그런 거예요. 내가 수수깡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지가 천사인 줄 알 거예요. 네? 10년 동안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마철루 빌딩이 되었다고 믿을 거예요. 아니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일 뿐이죠. 오해하지 마세요. 날마다 죄를 지어도 된다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죠.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쪽팔려도 정당화는 하지 않습니다. 죄는 그냥 죄예요. 그렇죠? 예.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이 베두인들의 습성을 따라 살았던 것처럼 저도 한국 사회의 습성을 따라 살면서 복사판 인생이었죠. 모든 거 다 복사해 해먹고 살았어요.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격적으로 깨닫기 전까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내 삶 속에 이런 허위들이 구석구석에 다 자리 잡고 있다는 거. 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물건 살 때 무조건 깎았잖아요. 저도 그걸 잘 배워가지고 한때 굉장히 잘 깎았어요. 뭐 시장 가서 물건 사면 제가 뭐 가방 10만 원 그러면 내가 3만 원 오, 이 젊은 아저씨가 말을 세게 하네. 안 돼요. 10만 원에 한 장도 안 돼요. 3만 원. 그리고 가면은 안 잡는 척 하는데 안 가죠. 그렇죠. 3만 원에 빨리 싸요. 그러면 왠지 강적처럼 느껴지거든요. 7만 원. 3만 원. 오케이. 6만 원 끝났어요. 그럼 내가 돈 꺼내서 자 4만 원 그러면 에이 5천 원만 더 줘요. 5천 원? 그래 2천 원. 그 대신에 우술이 없어요? 아 참 이 아저씨 되게 그리고 나오면 기분이 좋죠. 에? 에. 얼마 주고 샀다고요? 4만 2천 원. 네, 4만 2천 원. 그 사람도 기분 좋죠. 2만 원에 팔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인생을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런 것들이 다 거품이 우리 삶을 이미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책 느끼지 못해요. 말끝마다 과장이 붙어 있고요. 그죠? 과장이 붙어 있고 그래서 부부끼리 식사를 하면 남편들은 무슨 얘기를 하면 항상 좋은 일이면 좀 과장하기 시작해요. 예. 그게 네 번이나 있었는데 옆에 한 애가 얘기해 두 번. 두 번? 아니야 네 번이야. 두 번. 그랬나? 예. 과장이 붙어 있죠. 그리고 허장성세가 붙어 있죠. 제가 잘 알아요. 예. 꼭 얘기해 줄게요. 그 뉴저지 내가 살 때 그 사람들 내가 꽉 다 잡고 있었어요. 내가 전화해 줄게요. 근데 사실은 전혀 자신이 없어. 그런 일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다 복사판, 표절, 도용 그런 게 너무나 많았어요. 대학 다니면서 썼던 레포트들 정직하게 다 푸트노트 제대로 다 찾아보고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어느 총장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옛날에 우리 때는 대학원 논문 외국 책 잘 요약해서 그대로
내기만 해도 교수들이 다 칭찬해 줬었습니다. 옛날에는 관행이 그랬습니다. 물론 자연과학은 좀 예외겠지만 인문과학은 그랬다고 말해요. 신학도 똑같았어요. 대학원에 독일 논문 하나 요약해서 쓰면 어떨까요? 교수들이 찬양했어요. 독일어로 그거 아주 훌륭하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표절이잖아요. 근데 관행이었다, 우리는 몰랐다, 시류가 그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아니면 이미 너무나 많은 시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인정하면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 다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시인하면 끝이에요. 네? 그래서 내 삶의 근거가 탁 무너져 버려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맞아요.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예. 이걸 이용해서 누구에게 이렇게 정죄해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깨우침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우실 때 그냥 I'm fuck ya 입니다. 네가 그 사람이라고 그 나단 선지자가 얘기할 때 다윗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내려앉아서 옷을 찢었습니다. 그것뿐이에요. 아브라함의 잘못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이유, 그것입니다. 약속은 누구에 의해서 위협을 받습니까, 여러분? 약속은 환경에 의해서? 아닙니다. 환경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은 무엇에 의해서 위협을 받습니까? 죄에 의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와 약속을 맺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은 누구에 의해서 위협을 받느냐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 의해서 위협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 의해서 약속은 위협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능력을 그가 따라가지 않는다면 아브라함은 멸망할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로 그를 데려다가 약속의 사람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이집트 도피 사건을 통해서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 하나님이 그를 알고 기억하고 지키신다는 것, 그가 죄를 짓고 살기에는 그는 이미 재수 없어진 인간이라는 것. 그래서 파라오도 재앙을 맞는 거예요. 그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제발 가려는 거예요, 가려는 거예요. 다윗이, 용사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 왕 앞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미친 짓을 하죠. 왜냐하면 자기 혼자 들어가니까 힘도 다 빠졌고 믿음도 식어버렸고. 그래서 용사 다윗이야?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야? 그렇게 할 때 다윗이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수염에다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짓을 하는데 이미 그 사람들은 재수가 없어졌어요. 야, 저 재수 없는 놈 쫓아. 죽이기도 싫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쫓아버려요.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파라오가 쫓아요, 쫓아. 그래서 이집트 국경까지 데리고 가서 쫓고 소금 뿌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양하고 이런 거 줬던 것도 다 갖고 가. 먹고 떨어져. 네? 그거 재수 없어. 갖고 다 내보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온 니들을 내보낸다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달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안고 죄를 죄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2등짜리 인생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너희를 거룩한 나라,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20장에 가면 요짓을 한 번 더 하죠. 아직 면역이 안 됐어요. 후천석 면역 결핍 중이에요. 20장에 가면 그랄 왕 아비멜렉에 가서
요 짓을 한 번 더 하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약속의 주체가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는 그런 짓 안 해요. 이제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는 그런 짓 안 해요.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서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장합니다. 그죠? 내가 나를 변명하지만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면, 창피해도, 그죠? 속이 다 들여다 보여도, 스스로 울었거나 스스로 변명하지 마세요. 가끔 독일에서 기차 안에서 표검 사다가 걸린 사람들을 봐요. 그 뒤에 써 있잖아요. Es gibt kein Pardon. 미안하다는 말 없다. 뭐 바빠서 그랬다. 뭐 자판기가 고장났다. 그런 말 없다고. 차표 없으면 신분증 아우스바이스 밑에. 그러면 아우스바이스 주고 다른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요. 주고서 거기에 푹 숙여 있어요. 네. 죄인이니까. 넥타이 멀쩡하게 메고 있어도 주고 가만히 서 있어요. 처분 대로. 우리도 그게 맞아요. 변명할 얘기 많이 있지만 할 얘기 없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이어가셔요. 계속 이어가십니다. 북왕국은 자기들이 변명했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길로 갔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왕조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로 멀어졌습니다. 남왕국은 역시 범죄도 하고 그랬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 계속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는 한 왕조로 흐르는 거예요. 한 뿌리로 흐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로를 하나님보다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죄는 약속의 대상이 아닙니다.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에 동의하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기뻐하지 않는 일을 두려워할 수는 없고요. 두려워하지 않는 일을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자녀는 기쁨의 대상이고 남편과 아내는 기쁨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두 가지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건 인정한다는 뜻이거든요. 우선순위에 올려놓는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약속의 중심인물들이 위기를 맞을 때 약속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입증해 내십니다. 저의 삶에서도 그랬고 아마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리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냥 정직하게 선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선다는 거. 여러분이 감출 게 뭐가 있어요? 말로 미화시킬 게 뭐가 있어요? 정당화시킬 게 뭐가 있어요? 변명할 게 뭐가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예.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 성화도 하나님께서 시켜주시고, 하나님 편에 붙어있기만 하면 하나님도 나도 네 편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창세기 12장은 창세기 15장으로 옮아가고요, 그리고 15장은 17장으로, 18장으로, 그리고 이삭의 탄생과, 그리고 창세기 다시 22장으로, 그리고 모리아산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약속의 땅은 무르익어 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추서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겁니다. 복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며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들, 생활이 어려웠을 때도 격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의 순수성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이해할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이해할 겁니다. 우리는 그 길을 계속해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삼자 취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시작하고 지켜가는 힘 있는 주역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은 하나님이 지켜가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길은 무르익어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모델이 될 것입니다. 그 일들을 기억합니다. 제가 성전 사진 아직 완성이 안 돼서 올리고 싶은 마음이 많지만 좀 참았는데 몇 장 올렸어요.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저는 목회자, 선교사 또 교계 인사들이 페이스북 친구로 돼 있어서 온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남미 끝, 아프리카 끝, 저기 알래스카, 캐나다,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까지 다 있어요. 올렸더니 반응이 뜨겁습니다. 아, 댓글들이 주룩주룩주룩 제가 그걸 즐기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는 일들은 어느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진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잘못할 때도 많습니다. 주님 앞에 거꾸러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